묘서동처, 위세상, 쥐잡기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는 집안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과거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는 집안의 식량을 축내고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쥐와 친구처럼 지내는 고양이는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2021년 위사자성어로 묘서동처를 뽑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태에서 봤듯이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세력들을 배불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인들이 경기도에서 거액의 고물료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정말 구린내 나는 행태지요. 나라의 도둑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 도둑들과 한패가 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판국을 보고 있자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쥐가 들끓을 때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라의 곳간을 털어가는 쥐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쥐잡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1천만 명 전화걸기 운동, 이 쥐를 잡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지금 1533.54로 전화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다같이 쥐를 잡읍시다.